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군 출신은 빠지고 주로 외교 분야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대북 제재 국면에서 대화론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새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선은 군인 출신이 빠지고 해변 및 대화론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는 평가입니다.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사드 배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선 그 사드 배치 결정은 배치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그 결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만들어진 이후 첫 비군인 출신 안보실장입니다. 정 실장은 다자 외교, 통상 분야를 주로 담당해 FTA와 육자회담 등을 조율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사안보 분야에서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는 문정인 연대 명예특임 교수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임명됐습니다. 문특보는 이른바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때 모두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국민적 토론도 없이 정부 내부의 신중한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했단 말이에요. 한국당은 문특보가 사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주미 대사를 했던 홍석현 특보도 햇볕 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